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어째 살리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.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됩니다. 여러 가지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섰다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을 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있는 가운데 우리 평안교회 당회장이야 오늘 말씀 받은 오자는 저 성도까지 깨닫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그날 갈 때까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서슴히 할 일 없도록 우리 예배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모 형제 자매 다 맡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 미신같이 꼭 무덤에 가야만 내 남편 내 부모만 한다 그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은 천재 주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너의 부모를 위해서 내게 예배 드리라 그 말씀을 깨닫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룩한 행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도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깨달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말씀 들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. 아멘.